휴대전화 매장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싹쓸이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포항남부경찰서는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가 2천만 원어치의 휴대전화와 부속품을 훔친 혐의로 18살 최모 군등 10대 3명을 구속하고 18살 이모 군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새벽 포항시 북구에 휴대전화 매장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휴대전화기 20대, 1,6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16일 새벽에도 포항시 남구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배터리와 충전기 등 4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